안녕하십니까. 오늘 쌀쌀한 날씨 속에도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영대학 연구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배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Center for Digital Transformation and Business 콜로퀴움 첫 번째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콜로퀴움 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김재욱 경영대학장님께서 간단히 이 센터와 또 콜로퀴움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재욱 학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죠. 넓은 강의실에 굉장히 많이 오실 줄 알고 예약을 해놨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더 많은 분들을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오늘 강의해주실 우리 교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게 어떤 일로 시작이 된 건지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저희들 기업이 사실은 처하고 있는 경영 환경 중에서 특히 기술적인 변화나 발전으로 인해서 기업이 더 이상은 과거에 하던 그 비즈니스 그대로 더 이상 비즈니스 할수 없는 그런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지만 시작을 해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가 시발점이 돼서 사실 그 후에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IoT, ICT, 5G,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AI까지 이런 변화들이 기업이 더 이상 과거의 경영 방식으로서는 변화하는 세상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밖에서 기업인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거에 비해서 현재 우리 경영대학 혹은 경영교육회에서 이러한 화두들을 경영학과 접목을 시켜서 미래 경영에 그큰 기여를 할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로서는 아직은 가칭입니다만 Center for Digital Transformation and Business.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비즈니스는 또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경영대학 내에서도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영학적인 지식을 접목을 시켜서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은 기관이긴 하지만 오늘 일단은 처음으로 경영대학이 준비하고 있는 것의 일환으로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통계학과에 계시는 신승준 교수님을 모시고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이름이 컬러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신 교수님 모시고 첫 번째 이런 걸 하지만 시작은 조금 미미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국은 창대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 하에서 콜로키움이라는 걸 기획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교수님들로 한 이렇게 모시고 또한 이제 기업 그러니까 우리 산업계에서 이런 쪽으로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나중에 모셔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학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밖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혹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학교 차원에서도 할수 있고 학생들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고 여기 와 계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좀더 의미 있는 연구들을 어떻게 더할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배우고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이 컬러키움을 만들어 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우리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일단 경영대 내에서 소수 정예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연을 해주시는 우리 신승준 교수님이 강연을 하시면서 가장 큰 힘을 얻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우리 저희가 초대해서 모셔온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교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좀 이 인터랙티브한 그런 강연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승희 교수님 이제 모시기 전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제가 뭐 학번인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신승희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출신이시고요. 그러시고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듣기로는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라고 해서 그 리서치 트라이앵글이고 그 지역의 SPSS라고 하셨. CES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통계 패키지 CES의 본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학교들이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지만 NC 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공부들을 하시고 저희 또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 부임을 하셔서 후학 양성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통계학과 신순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경영과 경영대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높고 큰 강의실에서 한 시간 넘게 강의를 할 만큼 깊은 내공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재밌고 알찬 강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요, 그 빅데이터 Blessing or a curse for statistics 라고 해서 과연 빅데이터가 통계학 혹은 통계학자에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통계학자니까 통계학에 대한 일단 설명을 먼저 해드려야겠죠.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여기 웹에서 뽑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통계 를 들으셨으면 이런 그림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통계학이라는 거는 제가 알고 싶어하는 population, 어떤 모집단에 대한 어떤 특성, 파라메타를 알고 싶어서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일부분을 잘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그 population에 대한 inference, 그 예측 혹은 뭐 가설 검정 등을 하는 그러한 학문 요 프로세스를 통틀어서 이제 통계학이라고 하고요. 뭐 요 부분을 우리가 샘플링이나 뭐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뭐 요 부분은 뭐 EDA 그다음에 우리가 표 만들고 그림 그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통계적 추론 statistical inference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고전적인 통계학인데요. 이제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나와서 여러 가지 통계학의 여러 분야, 여러 어떤 아까 스텝들의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들이 통계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그리고 통계학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굉장히 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학문 혹은 기존에 있던 특정 학과가 독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빅데이터 관련, 뭐 머신러닝 관련해서 통계학과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은 아마 학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부를 하는 분이면 빅데이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경영학 전문가라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경영학에도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있고 어떤 특정 세부 전공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을지언정 경영학 전문가, 자연과학 전문가라는 말은 좀 이치에 안 닿는 말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모두 다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통계학자로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고요. 하나는 이제 사이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에 대한 측면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뭐 아무튼 약간 공학 분야에서 주로 나온 분들께서 연구하는 컴퓨팅을 얼마나 빠르게 혹은 뭐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저는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그 메소돌로지 관점에서, 사이언스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그런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텀이 요 3B이죠, 그렇죠? 그래서 volume, variety, 그다음 velocity, 요 세 가지 단어로 빅데이터를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볼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의 사이즈가 큰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variety는 데이터의 타입이 여러 종류라는 거죠. 그리고 velocity는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가 이제 아주 실시간 아주 빠르게 쌓인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것들이 어떤 통계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통계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볼륨은 데이터 사이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예, 데이터를 이 X라는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행은 observation이 되고 열은 이제 variable, 예,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X라는 데이터 매트릭스를 M by P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매트릭스를 행렬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n은 number of rows는 이제 여기 에러네요. 여기 n입니다. 네, 그래서 샘플 사이즈, 총 내가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하고요. p는 이제 주로 몇 개의 변수들을 레코딩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n을 샘플 사이즈라고 하고요, p를 이제 variable dimension 혹은 number of variable 변수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n과 p가 결국에는 데이터 사이즈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N이 엄청 크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N이 크다라는 거는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샘플이라는 건 결국 돈입니다. 통계학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통계학은 미지의 파퓰레이션을 내 데이터로부터 추론을 하는데, 그 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은 정확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인포메이션이 많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파퓰레이션을 추론할 때 훨씬 더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통계학과 수업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통계학은 이 두 가지 이론에 의해서 정당화됩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law of large numbers이고요. 이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내가 데이터로부터 얻은 summary가 sample size가 커질수록 population summary로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central limit theorem은 내가 가진 데이터로부터 구한 통계량의 분포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정규분포로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결국 통계학이라는 것은 미지의 population에 대한 내 데이터베이스드 디시전인데, 이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내 디시전의 퀄리티가 얼마나 되는지를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나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하나는 과학이 되고 하나는 비과학이 되는 큰 이유는, 과학적인 의사결정은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의사결정의 퀄리티를 정확히 측정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냥 이제 점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이제 그 전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똑같은 의사결정이지만 그 사람의 의사결정의 퀄리티를 정확히 그 퀀티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인 의사결정을 미래의 예측이지만 동시에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이유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미지의 모수들 간의 어떤 거리를 제가 수학이라는 툴, 확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정확히 매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과학으로 이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모든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통계적 이론은 그 표본의 크기, 즉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정당화됩니다. 따라서 n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는 통계학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N이 너무 커지면 실제 응용에서는 챌린지, 컬스는 너무 좀 심한 말이고요. 예, 챌린지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뭐 한 천만 명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 데이터를 과연 여러분들 랩탑에 저장할 수 있을까요? 네, 저장을 못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불러오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클릭을 아마 텍스트로 된 그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려고 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면서 컴퓨터가 뭐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의 퍼스널 머신에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주로 내 머신이 아닌 또 다른 스토리지에 저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데이터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 스토리지와 이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을 법한 SQL이라는 랭귀지고요. 이 SQL 랭귀지를 통해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내 퍼스널 컴퓨터와 이렇게 매칭시켜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이제 클라우드가 그죠? 제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라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안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도 빅데이터를 다루는데 아주 중요한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글이나 아마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그 클라우드 그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그런 모델들을 이제 내놓고 있고 아주 제가 알기로는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부분이 아닌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입니다. 저는 이제 방법론을 주로 연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하드웨어적인 컴퓨터와 이제 그 네트워크 같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뭐 공학도처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방법론을 적용할 때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주로 그 연구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샘플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100만 개짜리 데이터를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평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미디언, 중위수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컴퓨터가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위수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솔팅을 해야 되는데 솔팅은 단순히 더했다 뺐다 하는 것과는 다른 아주 복잡한 형태의 연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이 어떤 특정한 통계량들 일단 계산을 할 때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 컴퓨팅 어떤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래서 컴퓨터가 멎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개념이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개념인데 이 데이터가 들어올 때 작은 사이즈에서는 잘 돌아가지만 이제 점점 데이터 N이 증가하면서 이 알고리즘이 만약에 리니어하게 느려진다면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익스포넨셜하게 느려진다면 어느 순간 되면 컴퓨터가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죠. 느려지다 못해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케일러블한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거를 이제 스케일러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이제 병렬 계산, 패러럴 컴퓨팅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사하게 디스트리뷰트 컴퓨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디테일한 차이점은 그냥 구글 정도에 쳐보셔도 됩니다. 저희 입장에선 크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패러럴 컴퓨팅은 패러럴한 계산을 이렇게 동시에 CPU나 GPU에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을 계산할 때 평균을 100만 개 있으면 만 개씩 100개로 쪼개서 만 개씩 각각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가져와서 다시 조인트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그 기술은 여기 나와 있는 GPU라는 개념입니다. GPU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래픽 카드이고요.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병렬 계산을 CPU에 의존했다면
요즘에는 이 딥러닝, 그 텐서플로우가 이제 나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GPU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CPU와 GPU의 차이점은 CPU는 여러분들 모빌티 코어, 뭐 쿼드 코어, 뭐 이런 식으로 코어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달아봤자 뭐 15개, 20개 서버 컴퓨터를 아주 고가에 구입하더라도 그 정도밖에 달 수 없습니다. 근데 GPU는 기본적으로 몇천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제 세대 때는 스타크래프트 많이 했었는데 스타크래프트나 막 온라인 게임 등을 할 때 GPU를 잘 달아가지고 이제 좋은 환경에서 오락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래픽용으로 쓰였는데 이게 이제 코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코어 하나당 이제 계산을 할당해서 한 번에 5천 개, 6천 개의 단순한 연산들을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수집하는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GPU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CPU 대비 GPU는 아주 많은 코어를 가지고 단점은 복잡한 계산은 안 되고요. 단순한 계산들만 이렇게 해서 그 계산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물론 GPU 컴퓨팅은 CPU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고요. 또 다른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사용할 수 있는 고급 테크닉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GPU 컴퓨팅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고 또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 구현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n이 커진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 velocity 마지막 v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이제 velocity는 결국에는 우리가 IoT의 개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가 이제 우리가 그냥 수집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쌓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인공지능 IoT에 의해서 뭐 어떤 집안의 환경이나 어떤 공장의 어떤 뭐 온도나 습도 이런 것들은 사람이 없더라도 실시간으로 계속 쌓여가면서 이렇게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건 당연히 N이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계속 실시간으로 쌓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잘 핸들링 해내고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필요해지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이 스피드의 그 velocity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스케일러블 알고리즘을 설명 하나의 어떤 예로서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계속 제가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제 example로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형회귀 모형입니다. 그래서 선형회귀 모형을 쭉 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소 제곱 추정량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매트릭스 폼으로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굉장히 간단한 것이고 제가 지금 회귀 분석을 가르치고 있는데 회귀 분석 시간에 이게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외우게 하고 통계학과 전공자라면 이 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걸 계산할 때 이 매트릭스를 인버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스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매트릭스 인버션은 매트릭스 디멘전의 3승만큼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P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면 디멘전이 커지면 얘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MM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이제 최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보면 얘는 매트릭스 인버션을 하는 대신에 이런 형태로 모든 값들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하면서 이렇게 그 컨버지 할 때까지 수렴할 때까지 업데이트하는데요. 잘 보시면 이게 훨씬 간단한 것 같잖아요. 앞에서 이거는 하나의 그냥 클로즈 폼이고 이거는 뉴메릭하게 빙글빙글 돌려가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스케일러블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계산들이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원.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는 매트릭스를 이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거죠. 특히 디멘전이 클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줌으로써 방금 이제 P가 굉장히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스케일러블 알고리즘의 이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N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P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P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P는 통계학에서는 네, 분명하게도 curse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P가 커졌을 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몇십 년간 통계학
통계학과 통계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분야도 이 부분이고요. 라지 P가 컬스인 이유는 명확하게도 P는 결국 우리가 선형 회귀모형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베타의 개수거든요. 베타라는 거는 내가 추정해야 되는 모수의 개수인데 요거는 P가 커지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은 증가하면 인포메이션이 증가하는 거고요. P가 커지면 내가 추론해야 되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크면 내가 예측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점점 더 accuracy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P가 큰 게 아주 나쁜 이유 중에 하나는 P가 만약에 크면 흔히 얘기하는 차원의 저주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원의 저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히스토그램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여러분들 1차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는 히스토그램이 뭔지는 아시죠? 1차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 100개를 가지고. 근데 이걸 2차원 히스토그램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기둥을 이렇게 10개 자르고 이렇게 10개 자르면 기둥을 세워야 되는 게 100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한 기둥에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가 평균 하나밖에 안 돼요. 만약에 3차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0개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데이터는 100개밖에 없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여기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전체 공간인데 이 전체 공간을 거의 빼곡히 채우는 원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원이 이 전체 공간을 80% 채운다고 하면 1차원에서는 상관없죠. 그죠? 전체 공간 중에 80%를 채우니까 데이터가. 근데 2차원이 되면 80% 80% 하면 64%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10차원이 된다면 0.8에 10승으로 해서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거의 0%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데이터가 정해져 있을 때 차원이 높아지면 그에 해당하는 어떤 모형을 적합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curse of dimensionality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P라는 것이 결국에는 데이터의 개수인 거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디멘션인데 이 디멘션을 줄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디멘션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은 한 가지는 변수를 선택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 그래서 이 P차원 벡터를 1차원 혹은 2차원 벡터로 투영시키는 거죠. 저차원 공간에 투영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베리어블 셀렉션은 여러분들 뭐 회귀 분석 시간이나 뭐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뭐 포워드 셀렉션, 뭐 백워드 엘리미네이션 혹은 스텝바이 셀렉션 등을 이용하면 되고요. 뭐 요즘 최신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다면 뭐 라쏘나 뭐 여러 가지 벌점어 회귀 모형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성분 분석이나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이제 그 sufficient dimension reduction 같은 걸 이용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이 dimension reduction의 effect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이제 아까 동일한 회귀 분석 그 선형 회귀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런 이제 선형 회귀 모형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수는 P계의 모수가 있습니다. 코에피션트, 리그레션 코에피션트가 있고요. 그러면 나의 이제 variable selection의 목표는 뭘까요? 베타가 0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베타가 0이면 그 변수는 y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인덱스들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S라고 제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인덱스 셋을 S라고 두고요. 제가 이제 실험을 두 개를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베타가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10개는 1이고요. 나머지는 다 0인 겁니다. 그래서 X1부터 X10, 첫 번째 10개의 변수는 실제로 Y에 영향을 주고요. 나머지 50개 중에 40개는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뭘 한 거냐면 Y랑 X1을 가지고 회귀 분석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Y랑 X1, X2랑 가지고 돌리고 X1부터 X3까지, X3부터 X4까지 해서 쭉 50개까지 여기는 다 가지고 돌린 거고 10은 X1부터 X10까지 돌린 거예요. 리그레션을.
이거는 이제 모의 실험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프리딕션 에러를 제가 쭉 그려봤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프리딕션 에러가 쭉 떨어지다가 10에서 최저점을 찍죠. 그러니까 당연한 게 이제 첫 번째부터 열 번째 변수들은 실제로 영향을 주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다 선택한 이 열 번째 모형이 가장 좋은 accuracy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variable selection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번째 걸 보시면요. 이 두 번째 변수 true 베타 벡터는 1,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0은 아니지만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모형은 50개 변수가 모두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최적의 모형은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퍼포먼스를 보면 예, 여덟 번째 변수까지만을 넣고 돌린 모형이 가장 큰, 가장 좋은 모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변수 선택은 진짜로 이 변수가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를 찾기 위해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변수가 영향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그 변수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으면 그냥 없애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베타가 0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언제나 우리는 베타를 추론해야 됩니다.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측에는 항상 오차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뒷부분은 실제로 이게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추론으로는 그렇지만 이 시그널이 너무 작아서 내가 이거를 예측해서 넣어봤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제를 통해서 차원 축약, 그러니까 차원을 줄이는 거는 단순히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변수만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은 놈들은 다 날려버려도 무시해버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분석하고자 할 때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해서 다 넣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때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으면 쓸모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accuracy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변수 선택이라는 게 단순히 실제 영향을 주는 true beta가 0이 아닌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유용한 그러한 변수들만을 찾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날려버리는 그러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이제 활용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이 변수 분명히 저기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안 나왔네? 그렇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 영향력이 실제로 있긴 하지만 많지 않다면 버리는 게 더 좋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건 변수 선택에 대한 내용이었고, 하나 이제 다른 형식의 디멘션을 줄이는 방법은 feature extractio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feature extraction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이 회귀 모형이 약간 선형이었는데, 이 베타 트랜스, 여기 베타 1, 이렇게 5차원인데, 요거의 엑스포넨셜을 취해서 이렇게 되는 이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y랑 요 베타 x랑 형태가 선형 형태거든요. 실제로 이 데이터는 y는 1차원이고 x는 5차원이지만 이 5차원 x의 영향은 이 요 베타가 주어지는 요 순간 1차원의 어떤 그런 그 릴레이션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베타 bx를 b 트랜스포즈 x를 추론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y랑 x를 다 보는 게 아니라 y랑 bx만 가지고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차원의 벡터를 1차원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진 이 b-transpose x를 우리가 feature라고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feature라는 텀은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뭐 딥러닝에서도 쓰이는 그런 개념인데 이렇게 한번 레이어를 타고 들어간 그 벡터의 것들을 우리가 featur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그럼 이런 B를 어떻게 찾느냐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sufficient dimension reduction이라는 부분인데요. 뭐 디테일한 거는 빼고 이제 그 의미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모형을 하나 생각을 합니다. Y는
response고요. X는 이제 predictor인데 만약에 얘 둘 사이에는 regression 생각하면 Y에 response에 X가 영향을 주죠. 그런데 만약에 B transpose X라는 이러한 feature가 주어지면 얘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서로 독립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X가 Y랑 어떤 영향을 가지 영향을 주는데 만약에 이게 주어지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영향은 B transpose X로만 이제 Y로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B를 추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X는 더 이상 필요 없고 B transpose X만 있으면 되는데 이 B 매트릭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요 차원이거든요. P가 T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D가 P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게 일종의 피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B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추정 방법인데요. 뭐 디테일한 거는 빼고 앞에 그 예제를 제가 이제 실험을 이제 그냥 적용을 해서 결과를 비교만 해드리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X의 디멘전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잘 알고 있는 주성분 분석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주성분 분석을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Y랑 첫 번째 주성분과 Y와의 스캐터플롯 잔점도를 그린 거고요. 요거는 제가 요 sufficient dimension reduction이란 방법을 이용해서 추론해서 y랑 그린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 추루를 잘 뽑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추정된 벡터 b 벡터는 원래는 1빵빵빵빵인데 PCA는 이렇게 주지만 이 SOUR이라고 불리는 dimension reduction 방법은 거의 정확하게 이 벡터를 이제 추론해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학에서는 P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변수 선택도 하고요. 그 다음 feature extraction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런 P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이때 줄일 때 중요한 건 P는 줄이지만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는 줄이지만 어떤 estimation accuracy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보다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요즘 통계학에서 이제 주로 머신러닝 관련해서 그 연구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의 주된 이슈가 연구 토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번에는 P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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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엄청난 어려움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변수 선별이라는 건데요. P가 엄청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Y랑 X 회귀 모형에서요. 회귀 모형에서 Y랑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변수 총 P개의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Y1, Y와 X1, Y와 X2, Y와 XP까지 총 P개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놈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천 번 반복해서 그것들의 분포를 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제너레이트 할 때 Y랑 X는 상관없는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모든 베타가 0이라고 했을 때 Y랑 X1이랑 코릴레이션 계산하고 Y랑 X2랑 코릴레이션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P개를 해서 최대값을 그려놓은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X든 Y랑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이 굉장히 작아야 하는데 P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분포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P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짜 상관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가 너무 커지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수 선택 기법, 라쏘나 뭐 스텝와이즈 이런 것들 컴퓨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워킹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스크리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변수를 먼저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빠른 이제 프로시저고요. 가장 간단하게 선형이 모형을 예로 들면 X1이랑 Y랑 코릴레이션 계산하고요. 그래서 P계의 코릴레이션을 다 계산한 다음에 코릴레이션이 큰 D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인디펜던트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냐면 이렇게 선택된 S-hat이 실제 추루 변수 셋을 포함할 확률이 1로 수렴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sure screening property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보이는 거는 당연히 좀 이제 어렵겠죠. 그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때 N과 P는 모두 무한대로 가고요. 근데 P가 N보다 exponential
한 웨이스로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P가 N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증가하더라도 이 프로시저를 이용하면 제대로 된 변수를 걸러낼 수 있는 확률이 1로 수렴한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 논문에 가장 처음 제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안한 바는 처음엔 스크리닝을 통해서 변수 아주 많은 P를 적절히 적은 P로 이제 잘라주고 그 다음에 변수 선택 기법을 이용해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엄청나게 큰 종이에 그려져 있는 조그만 그림을 이제 가위질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자르려고 하면 종이가 너무 커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조그만 종이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잘 자르면 잘 잘리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온 세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변수 선택, feature extraction, 그다음에 변수 선별, 스크리닝이 실제로 이제 통계학자들이 개발한 P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방법들이고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테크니컬한 얘기는 이제 사실 여기서 끝입니다. 예. 그 다음 문제는 만약에 P랑 N이 다 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앞에서는 이제 P도 크고 N도 크고 따로 봤는데 이제는 이제 실제로 N과 P가 너무 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건 데이터 핸들링입니다. 예를 들어서 N이 1000만 개고 뭐 P가 한 1만 개고 그러면 그걸 어디다가 저장하고 어떻게 끄집어내오고 어떻게 내가 눈으로 확인할 것인가. 그죠? 엑셀에 클릭해도 그죠? 엑셀도 다 바운드가 있죠. 그죠? 몇 백만 이렇게 몇천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다루는 이제 데이터 핸들링 기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이런 수요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노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굳이 특별한 테크닉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나 뭐 천 개짜리 뭐 몇백 개 데이터 이런 거는 그냥 엑셀로 불러오든 뭘로 불러와서 마음대로 핸들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N과 P가 무지하게 크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요거를 자유자재로 핸들링하는 기법 자체가 굉장히 이제 힘든 테크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인재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는 통계학에서 얘기하고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의 두 번째 스텝, 데이터를 서머리하는 그 스텝에 대한 내용이 큽니다. 근데 그 분야의 어떤 통계학의 대가는 이 존 튜키라는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요 분이 이제 그 EDA라고 불리는 탐색적 자료분석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기틀을 마련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가 나와서 데이터 핸들링이 어려워지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 그 위컴이라는 학자가 R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쉽게 핸들링할 수 있는 많은 어떤 툴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주류 통계학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주류 통계학이라 함은 방법론을 개발하고 그 방법론의 어떤 수리적인 성질을 증명함으로써 좋은 저널에 내고 그것들이 이제 주류 통계학에서 학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던 시대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 사람은 테뉴를 받고부터 졸업을 하고부터 꾸준히 컴퓨터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은 뭐냐면 데이터가 클 때 이 데이터를 잘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로직과 어떤 컴퓨팅 패키지를 개발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임팩트가 너무너무 커서요. 최근에 주류 통계학에서 가장 이제 촉망받는 젊은 학자가 받는 이제 수학의 필즈상이 있다면 그 통계학에는 컵스 어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만 40세 미만의 가장 훌륭한 학자에게 주는. 그래서 올해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컴퓨팅 랭귀지들, 컴퓨팅 패키지와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냄으로써 통계학의 저변을 어마어마하게 넓혀 놓은 거죠. 특히 R를 이용해서.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러한 폼으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가 주어지면 가져와서 이 타이디라고 불리는 이제 타이디한 폼으로 만들고요. 이 타이디로 된 폼을 이제 변형하고 뭐 비주얼라이즈하고 모델링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만져가면서 최종 모형을 선택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포트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타이디라는 개념은 이 아까 얘기한 그 헤들리 위컴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이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데이터를 타이디하게 간결하게 만들자라는 건데 타이디 데이터는 어마어마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앞에 처음에 매트릭스 보셨던 것처럼 행을 샘플로 그러니까 옵저베이션으로 컬럼은 베리어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폼을 타이디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폼을 타이디 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만들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많은 컴퓨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언타이디 데이터 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 뭐 스톡 프라이스나 아니면 뭐 시계열 데이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어떤 뭐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타임별로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이쪽으로 회사, 이쪽으로 타임 찍고 중간에 이제 주식 뭐 가격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타이디 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로우 이 컬럼이 변수명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라 이것 자체도 변수의 값이기 때문에 타이디 폼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타이디하게 만들면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이용해서 쉽게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그 관련 패키지를 만들므로써 이제 제공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홀 프로세스들을 다 이제 할 수 있는 하나의 패키지로 타이디버스라는 그러한 이제 R 패키지를 만들어서요. 여기 이렇게 주요 패키지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 타이디버스라는 R 패키지가 만들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의 어떤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의 어떤 표준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프라인처럼 데이터를 가져오면 타이디하게 만들고 여기 있는 타이디버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리포트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뭐 잘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ggplot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R은 데이터 그래픽이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파워풀한 그런 이제 랭귀지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요. 이 GG는 뭐의 약자냐면 Grammars of Graphic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프를 좀 더 이쁘고 좀 현란하게 그리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 그래프를 그리는 하나의 그래머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패키지화 시킨 것이 GGplot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고요. 당연히 이것을 그릴 때 데이터는 타이디 폼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잘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GGMap은 이제 우리가 스페셜 데이터 같은 거를 다룰 때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맵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 위에다 데이터를 찍어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툴이고요. 그래서 또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GGplot의 어떤 스페셜한 익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 나머지 것들은 뭐냐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패키지들이에요. 그래서 readR은 이제 불러오는 거고요. tidyR은 타이디하게 만드는 거고 broom이라는 거는 R을 쓰다 보면 R이 아웃풋이 전부 다 서로 다른 어떤 오브젝트들로 다 가지고 와집니다. 근데 그 오브젝트들을 편안하게 다 타이디 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DeepLyR이나 Reshape 패키지 같은 경우는 주어진 타이디 폼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뭐 내가 어떤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고 내가 어떤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싶고 이럴 때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패키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ringR은 이제 텍스트를 핸들링하는 그런 거고 이런 것들 이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패키지들 셋이 이제 이 타이디버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어떤 연관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 분석 다 했어요라고 그게 끝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도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분석 결과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이제 R 마크다운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요 모든 것들이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서 그냥 이렇게 띄웠는데요. 여기 지금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첫 번째가 GGplot이고요. 두 번째가 모르겠다. 예, 보시면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은 사이테이션 수가 이거는 10만이 넘어가고 있고요. 예, 이게
뭐 얼마 안 된 이제 책이고 한데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요런 이런 페이퍼들을 쭉 이제 만들어내서 패키지화 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R로 이제 모두 다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요즘에는 파이썬에서도 이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타이디 어떤 형태의 어떤 로직들을 다 이제 가져가서 그 파이썬에서도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뭐죠? 원조죠, 원조. 그래서 딥러닝 쪽에서는 파이썬, 개발하는 쪽에서는 파이썬이 이제 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쪽에서는 R이 여전히 굉장히 파워풀한 테크닉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하나의 예로 제가 이제 수업을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을 하고 있는데 538이라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538. 예,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만든 그 폴리티컬 저기 폴링 하는 그런 블로그 및 이제 여론조사하는 그런 웹페이지입니다. 538은 뭐예요? 무슨 어디서 왔냐면 미국 전체 선거인단 있죠. 주별로 선거인단 수가 다 합치면 538명이고요. 이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과 이 웹페이지는 2008년이랑 12년 대선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미국에서 아주 빅스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 이 블로그에 이제 예. 이렇게 보시면 이런 웹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누군가의 이름을 알았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몇 살일까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름별로 수명을 다 계산을 해서 이제 그림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자 이름 중에 보시면 뒤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리자베스라고 부르면 여기 보시면 에밀리라는 이름은 보통은 요 정도 나이고요. 보시면 도로시, 베시, 헬렌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 든 사람.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예를 들어서 뭐 순례, 뭐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50대 미만인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기사로 만든 겁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뭘 학생에게 이제 요청을 했냐면 제가 요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라. 그래서 구현해서 내라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낸 게 이제 뭐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낸 거죠.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잘 그렸죠, 그죠? 똑같이 이렇게 그죠? 똑같은 그림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이디버스 안에 있는 그 패키지들을 이용해서 마크다운이라는 걸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공란을 포함해서 75줄밖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5줄의 코드로 이러한 팬시한 그 리포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뭐 데이터 분석을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거를 PDF 폼으로, HTML 폼으로, 워드 폼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줄만 바꿔주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파워풀한 툴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굳이 학생 웍이라고 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뭐 교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뭐 대학원생이나 학부생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타이디버스나 마크다운 같은 것들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리포트를 아주 그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게 이제 실제 코드 캡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30 몇 줄이잖아요. 뒤에 75줄이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돌리면 여기에 다 뜹니다. 그럼 여기 코드들이 여기에 그림으로 다 떠서 이렇게 탁탁탁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다 그냥 내가 보통 어떻게 하죠? 그림 나오면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해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혀 할 필요 없이 코드가 그대로 이제 옆에 그림으로 뜹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기능을 주피터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R을 이용한다면 주피터보다 이제 R 마크다운을 이용하면 실제로 이런 슬라이드 파일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어떤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뭘까요? 앞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계속 데이터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데이터의
아톰 원자가 되는 이 근원이 되는 요 하나의 원소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초 통계학 시간에 숫자죠. 그렇지만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벡터를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벡터인 거죠.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표현하는 것은 벡터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어떤 펑셔널 데이터라 그래서 하나가 이제 커브일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숫자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데이터 하나의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커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의학에서 찍어진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데이터인 거죠. 데이터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가 그냥 숫자의 벡터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도 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 뇌 사진, 뇌 혈관 사진인데요. 실제로 그 UNC에 있는 스티브 모론이라는 교수가 자기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하나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여러 개 있어요. 만약에 이 사진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이상 데이터의 아톰이 숫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빅데이터는 그런 거죠. 대표적인 빅데이터의 예가 뭐죠?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텍스트 하나가 일종의 데이터 아톰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는 평균이 뭘까? 트럼프가 트윗을 날리는데 그 걔네들의 평균은 뭐라고 정의해야 되지? 분산은 뭐라고 정의해야 되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가 스피어 상에 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잘 안 돼요.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 올 수 있냐면 이제 비행기 데이터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분석하면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이 위도 경도로 나타내져가지고 스피어 상에 찍힙니다.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 포인트들이 적도 중간으로 쭉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은 어딜까요? 그러면 평균은 유니크하지 않습니다. 평균은 남극이 되거나 북극이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돼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로 쉐입 데이터. 다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얘네와 얘네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어떨 땐 같고 어떨 땐 다르겠죠. 즉 이 둘 사이가 둘 다 삼각형이라는 것을 인지시키시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 간의 시밀러리티를 재면 그리 멀지 않아야 될 거예요. 사각형과 비교해서. 그렇지만 그냥 그림으로만 이미지로만 보면 얘랑 다 다른 겁니다. 돌려 만나도 다 다른 거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이 삼각형이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각도로 있든 다 같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수리적인 테크닉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는 거고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예로 하나 이제 가져온 거는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데이터 이 텍스트를 이제 숫자화 시키는 거죠. 벡터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제 텀 다큐멘트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다큐멘트들 하나가 이게 이제 일종의 나온 그 워드들을 전부 다 리스팅하고 거기에 이제 몇 번씩 나왔는지 이렇게 이제 카운팅을 한 거예요. 그럼 요렇게 보면 요쪽으로는 데이터, 요쪽으로는 워드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일종의 데이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데이터 하나가 어떤 숫자 벡터로 표현이 되는 게 저기 다큐멘트 하나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얘를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러한 그 인투이션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워드들은 그냥 이제 일종의 하나의 숫자들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트는 워드의 컬렉션, 그 다음에 코퍼스 말 그 다큐멘트들을 뭉치는 코퍼스라고 해서 이렇게 다큐멘트들의 컬렉션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학자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한다 그러면 우리 기사 같은 거 분류하고 싶을 때 그죠? 우리가 뭐 감성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긍정의 단어가 몇 번 나오고 부정의 단어 몇 번 나오고 해가지고 막 비교해서 분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고를 추구하는 거죠. 이 텍스트가 만약에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되는 거라면 걔네들의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 텍스트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는 뭐가 될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하고요. 요것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서 이 코퍼스가 생성되는 그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제가 시간상 이제 디테일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뭘 한 거냐면 AP 뉴스 아티클에 대해서 100개의 토픽을 뽑아내서 우리가 요 거를 분류해 봐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나온 결과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이 아트 토픽에 대한 확률이 그러니까 높은 그러한 텍스트들 아니, 워드들만 이렇게 다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아트라는 거는 내가 아트라는 토픽을 뽑아라고 한 게 아니라요. 이게 뽑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 토픽 1번에 대해서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게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필름, 뭐 쇼, 뮤직, 무비, 플레이 이런 것들을 봐서 아, 요 단어들은 아트라는 토픽에 대한 단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의 어떤 그 분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분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제가 이제 굳이 이런 조금 팬시한 테크닉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하면 그냥 카운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몇 번 들어갔느냐, 이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만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가져와서 좀 더 정교한 모델링을 하면 보다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velocity에 대한 내용입니다. velocity는 아까 이제 n이 엄청 커졌을 때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간단하게 이것만 보여드리면 이제 그 속도가 빠를 때는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간단히 보시면 평균은 리얼타임 업데이트가 굉장히 쉬운 놈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것들의 평균만 있으면 다음 데이터들만 가지고 있으면 또 평균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으로 어떤 통계량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포뮬레이트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업데이팅 할 수 있는 폼을 만들어내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데이터를 다 저장하지 않고 이걸 만들고 데이터 버리고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버리고 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모델이 이렇게 업데이트 돼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업데이트 인큐이션으로 잘 되지 않는 거를 이제 우리가 수리적인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일종의 하나의 또 리서치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저도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연구를 해서 이제 저널에 낸 게 있는데 보시면 이건 디멘션 리덕션에 대한 내용인데 요 위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게 기존 거고요. 밑에 빨갛게 해서 밑에 속도 굉장히 빠른 거 있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뭉치러 와도 제 거는 빨간색 보시면 거의 리니어하게 쭉 증가하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그러한 뭐 연구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개 다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네, 이건 추가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3V 말고 여러분들 뭐 4V, 5V, 뭐 6V 막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Veracity, 데이터 퀄리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자, 다시 제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 두 개의 Law of Large Numbers와 Central Limit Theorem. 자, N이 커지면 이거 두 개가 잘 워킹을 해서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의 결과물로 보시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내 추정량의 베리언스 0으로 가고요. 따라서 내 추정량과 이 실제 값의 거리는 제곱 거리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럼 완전 해피한 거죠.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가정이죠. 이 가정이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 가정이 뭐죠? 모든 데이터들이 IID 해야 됩니다. 이 IID는 뭐죠? 랜덤 샘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2018년에 샤올리 맹이라는 하버드대학 통계학과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의 사람들을 이렇게 샘플링해서 뽑은 데이터랑 80%의 population을 커버하는 self-reported administrator 이거 뭐냐면 이제 일종의 트위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사회 이제 그냥 그 공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고로한 자료들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가? 과연 이게 이 둘 중에 좋은 게 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데이터의 사이즈가 다르고요. 데이터의 퀄리티도 다릅니다. 자, 여기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표본조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셀프 리포티드니까 셀렉션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퀄리티와 퀀티티가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 네. 근데 데이터 퀄리티 퀀티티는 쉽죠. 샘플 사이즈로 계산하면 되니까. 퀄리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통계학에서 데이터 퀄리티는 representativeness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데이터가 모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으면 좋은 데이터입니다. 왜냐면 그것을 바탕으로 모집단을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 대표성이 좋은 거를 우리가 좋은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이 representativeness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애널로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리할 때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국을 다 하는 걸 다 마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소금을 넣고 잘 섞습니다. 그리고 잘 섞기만 하면 한 숟가락을 먹든 두 숟가락을 먹든 한 컵을 먹든 그 맛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representativeness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uniform steering, 잘 섞기만 하면 조금만 가지고도 정확히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데이터를 컬렉트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을 이제 통계적인 용어로 번역을 하면 IID입니다. 랜덤하게 뽑아낸다는 거죠. 그런데 빅데이터 여러분들이 그냥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절대로 랜덤 샘플이지 않습니다. 그냥 리포트 되는 거죠. 그렇죠? 시스테마틱하게 이렇게 리포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나이스한 아이덴티티 이제 스태티스틱 버전의 오일러 포뮬러라고 본인 이름 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래서 말도 굉장히 잘하고요. 중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통계학과 이제 학과장을 할 정도로 정치력도 뛰어나고 강연도 잘하고 물론 이 영향력도 굉장히 그러니까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교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이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면 에러라는 것은 내 추정과 그 트루와의 에러는 데이터 퀄리티, 로우라고 표현된 데이터 퀄리티와 이 요 보시면 F는 샘플링 프랙션이거든요. 이 말은 이건 뭐냐면 내가 전체 N 중에 몇 개의 N을 뽑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샘플링 프랙션이 높아지는 거죠.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떨어지는 거. 여기 보시면 F가 커지면 얘는 점점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죠? 왜냐면 그럼 에러가 줄어드는 게 맞으니까. 그다음에 시그마는 뭐냐면 이 X의 분산, 즉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variable uncertainty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커지면 문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눴고요. 데이터 이 두 개는 굉장히 클리어한 컨셉입니다. 이거는 샘플링 프랙션이 올라가면 떨어지고 얘는 뭐예요? 데이터의 언서턴티가 올라가면 이제 에러가 높아진 그런 거니까 얘는 어떻게 정의됐냐면 correlation between X and response Y, R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조사에 반응을 할 때 내가 반응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본인이 결정하죠. 그래서 내가 반응을 해서 response를 하면 1이고 아니면 0입니다. 근데 샘플링 서베이 같은 경우는 그 두 개의 코릴레이션이 거의 없죠. 0이죠. 그냥 랜덤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셀프 폴링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할지 안 할지가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시스테마틱한 바이어스가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에 코릴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즉 이 로우로서 그러니까 이 두 개 내가 리스판스를 하냐 안 하냐와 이 값과의 상관성으로 데이터 퀄리티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낮으면 좋은 데이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 이게 만약에 굉장히 나쁜 데이터와 완전히 아이디어란 심플 랜덤 샘플링으로 한 데이터들 간에 에러가 동일하게 하게 하는 샘플 사이즈가 얼마냐 이걸 계산을 한 거예요. 그 결과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만약에 그 로우가 즉 내가 리스판스를 하냐 안 하냐가 그 값과의 코릴레이션이 5%다. 5% 이게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그랬을 때 이쪽은 뭐냐면 그 빅데이터의 파퓰레이션 커버리지. 그러니까 2분의 1 보시면 되고요. 2분의 1인 파퓰레이션 커버리지가 2분의 1인 로우가 0.05인 빅데이터랑 심플 랜덤 샘플링으로 400명 뽑은 거랑 에러가 같다는 얘기 걸 이제 수리적으로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잘 뽑은 400명의 데이터가 이 전체 파퓰레이션을 50% 커버하는 이런
퀄리티가 이 정도 살짝 떨어지는 요 데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 요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2008년 그 2012년이죠. 12년 아니 16년 US election 이거 제일 이제 유명한 제 예측 다 틀렸죠. 그렇죠? 예, 그 힐러리 그 선거인데 그 트럼프랑 요거에 대입을 해 보면 여기서 샘플 사이즈가 2억 3천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샘플 사이즈가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그러면 걔네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1억 1,500만 명의 데이터를 모아서 낸 결론과 잘 뽑은 심플 랜덤 샘플링 400명 한 거라 이제 에러의 관점에서는 똑같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한 거죠. 즉 데이터가 커지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데이터가 커지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 이때 빅데이터가 잘 워킹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아주 정교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주식은 아주 마일드한 버전이고요. 실제 논문에 보면 훨씬 더 정교하게 어, 샘플링 테어리를 이용해서 어,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엉망이에요. 그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만약 여러분들이 뭐 딥러닝이나 이런 거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한 어떤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뭘 했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죠. 뭐 여러분들 딥러닝 예제로 쓰는 이미지넷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사람보다 더 정교하다 뭐 해서 막 이렇게 많이들 놀랍니다. 근데 그게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이미지나 보이스나 비디오 이런 것들은 일단 셀렉션 바이어스가 없죠. 기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건 problem difficulty가 떨어져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노이즈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글자 보고 그게 몇 숫자가 몇인지 아는 문제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문제 자체가 쉽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problem difficulty가 낮고 그 다음에 데이터 퀄리티가 좋을 코릴레이션이 적은 데이터 퀄리티가 높은 자료인 거죠. 그러면 잘하면 매지컬한 리졸트를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똑같은 거를 경영학 데이터 혹은 정치 데이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오피니언 서베이나 뭐 이런 것들에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한다면 과연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딥러닝이나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한계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경영할 때 의사결정이 쉬운 문제인가요? 똑같은 환경이 주어져 있어도 언제나 에러가 큽니다. 사람이 해서 이렇게 그런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프로블럼 디피컬티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일단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데이터가 컬렉트 되는 경우는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바이어스가 존재합니다. 근데 신용카드 데이터가 모든 걸 다 반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특정 영역의 소비자들, 이들은 파퓰레이션 전체를 유니폼하게 대표하지는 않아요. 항상 어느 특정 계층만. 즉, 아까 그 코릴레이션이 높아지는 거죠. 반응한 사람과 반응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즉, 데이터 퀄리티도 떨어지고 problem difficulty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샘플 사이즈가 큰 빅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그렇게 예, 매지컬하게 나올 수 없는 거죠. 그것이 과연 이상한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 항상 빅데이터라고 할 때 이 데이터 사이즈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problem difficulty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퀄리티를 동시에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다 왔네요. 예,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큰 데이터예요. 근데 그것의 어떤 네이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예.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네이처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떤 챌린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챌린지들을 이제 해결하는 툴로서 여전히 통계학은 중요한 툴로서 이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통계학과 확률이. 예,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항상 대학원생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이제 에틱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윤리도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굉장히 컨트라딕트한 그러한 이 거거든요. 왜냐하면
통계학은 uncertainty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디터미니스틱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디터미니스틱한 오피니언과 내 데이터가 말해주는 uncertainty를 어떻게 번역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거기서 이제 윤리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5%의 확률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건 언제나 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에 표현해서 이제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잘못 전달했을 때는 이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제나 내가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걸 0.5% 확률에서 5% 에러레이스로는 안 되는 걸 10% 에러레이스 하면 되는 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예, 그럼 그런 것들을 정확히 어떻게 리포팅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도 현대 이제 데이터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이 일반화되면서 우리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이런 쪽은 다루지 않았지만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 저는 통계학자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았다면 블레싱이 아니었다면 좀 굳이 경영대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불러주실 리도 없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핫한 데이터가 핫한 시대가 되니 여러 가지 제가 많이 바빠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물론 뭐 동의하실 분도 있고 하실 분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I believe라는 말을 썼고요. 저는 빅데이터의 출현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대고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야 되지? 어머니가 이렇게 저기 취직 잘 되는데 원하시는데 경영대는 너무 높고 막 이렇게 딴 데 가다가 제 집이 부산인데 부산대 가기는 조금 남고 그래서 갔는데 통계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저한테는 진짜 블레싱이죠. 이렇게 20년 뒤에 이렇게 좋은 학문이 되어 있을지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상으로 오늘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첫 번째 콜로키움부터 아주 열정적으로 유익한 강의 주신 신승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모신 교수님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좀 됐지만 플로어에서 질문을 몇 개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과감 없이 좋은 질문을 생각해 주실 동안 이럴 줄 알고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사실 그 좋은 통계학의 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큰 공감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중심극한 정리 같은 경우에 IIDNS 뭐 샘플링이 랜덤해야 되고 각각이 동일한 과정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샘플링이 된다.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통계학의 성질을 쓰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이제 특히 경영학에 관련된 데이터 수집을 하다 보면 이 모집단 자체가 정적이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사람이 진화하듯이 데이터도 진화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성질들이 통계학에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흔히 저희가 아는 뭐 큰수의 법칙이라든지 뭐 중심극한 정리 이런 것들은 모집단은 이제 정해져 있고 우리가 이것들을 군데군데에서 샘플링을 동등한 조건에서 한다는 전제 하에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어떤 데이터 자체 모집단의 그 이볼루션 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되고 있는지 그런 흐름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냥 하시기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일단은 잘 없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를 수리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그런 이제 아주 제너럴한 그런 현상적인 그런 것에 대한 디스크립션은 어떻게 이제 이걸 수리적으로 이걸 모형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이제 백그라운드만 잘 그러니까 population evolving 한다라는 거를 과연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만 정의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좀 더 이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가슴 뛰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저 뒤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마이크 도착을 할 겁니다. 그 아까 디멘션 얘기해 주시면서 네. 이렇게 네.
컨벡스 커브 보여주신 거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통계학자가 아니어서 네. 좀 바보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디멘션을 줄일 때 그럼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고 알고 있는 오미티드 베리어블 바이어스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오미티드 베리어블 바이어스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 혹시 그 부분 간략하게 제가 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저 다 이 도메인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네. Y의 설명을 하고 있는 X 변수를 네. 그러니까 포함되어야 하는 X 변수가 포함되지 않으면 네. 포함되어 있는 X 변수의 추정된 베타 값이 바이어스를 갖는다라고 하는 뭐 영향을 받긴 하겠죠. 그런데 네. 그 제가 말씀드린 것의 홀 그 이 밑에 깔려 있는 이야기는 그것들이 존재하더라도 그게 이펙트가 크지 않으면 무시해 버리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추론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실제 모형을 알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실제 모형의 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르는 것을 추론한 값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추론을 할 때는 항상 에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게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그널의 크기가 이 추론할 때 생기는 그 에러보다 크지 않다면 걔는 없는 이만 못하는 거죠. 트레이드오프가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시그널이 크지 않으면 크게 뭐 신경 안 쓰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예. 네. 시간 관계상 한 개 정도 질문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그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 실제 데이터의 각 변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보다도 그 변수를 어떻게든 조합해서 그 예측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를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각 변수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영향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던데 그게 이제 또 엔지니어링과 스태티스틱의 차이점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존의 그 뭐 스태티스틱으로 설명하던 것보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소위 프리딕션이라는 것이 좀 더 중요해지면서 스탯이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역할이 좀 변화된 게 있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 지금 이제 많은 이슈가 이제 인퍼런스냐, 프리딕션이냐 이제 요거에 대한 이슈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AI 시대라는 게 결국엔 AI라는 게 결국에는 인퍼런스는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알파고가 왜 거기에다 두는지는 관심 없고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느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가 우리를 배우는 것도 어떻게 배우느냐보다는 실제로 그 행동을 사람과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프리딕션에만 관심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프리딕션에 이제 좀 도미네이트된 경향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률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숫자로 보지 이제 확률 변수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프리딕션 하는 데는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uncertainty를 quantify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확률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게 그거네 하고 쓰다 보니 이제 확률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알고리즘으로 이해해도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대는 언제나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인퍼런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앉아 계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프리딕션보다 인퍼런스가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의 특히나 이제 사회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투명성이라 모형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이제 여전히 그 인퍼런스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제 프리딕션에만 이제 집중하다가 다시 인퍼런스로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인퍼런스보다 프리딕션을 훨씬 더 이제 주로 보는 그런 건 하나의 어떤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신승준 교수님 마지막 말씀에서 통계학에 있어서 빅데이터는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경영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열정적인 강의 해주신 신승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참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기적으로 이런 홀로키움 행사를 가질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